무슨 일인지 미현 씨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이거는 찹쌀떡. 와, 먹고 싶어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런 게 있을까요? 봐봐, 내일이 바로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진건이 형아가 대학 시험을 보는 날이야. 이제 형아 이제 대학생 돼. 근데 시험을 한번 봐야 돼. 엄마를 도와줄 사람들은 다 여기 앉으시오.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앉은 건 3살 진아. 그리고 진전이하고 진주는 저기 가서 ABC 영어 책상을 가져오시오. 네, 순서. 진전이도 신이 났다. 울쌰, 울쌰. 네, 여시 안 보이게. 각자 하나씩 잡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포장을 하는 아이들. 표정도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다. 옳지, 우리 진전이 봐봐. 진주야. 그런데 두 살 진서가 사고를 친다. 큰형에게 줄 선물을 맛나게도 먹고 있다. 그런데 뭐야 이게 지금? 다 먹으면 어떡해? 어? 형한테 줄 선물을 갖다가 벌써 혼자 다 포장도 하기 전에 먹고 있어? 어? 먹다만 떡을 봉지에 넣는 진서. 그런데 삐졌어? 나도 진짜 먹어요. 나도 떡 나 먹어요. 결국 마음 약한 엄마가 내린 결론은 나도. 어차피 먹자고 싸는 거니까 먹자야. 아이고, 잘 잡아. 큰형한테 나 얘기했다고요. 찹쌀떡 한 봉지를 나눠 먹기로 했다. 그 얘기 안 해? 안 해. 얘기 안 해? 반절씩 먹고 이제 이걸 얘기하지 마. 응? 네 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 개는 형 주는 거야. 이진저 너 이거 먹어 안 먹어? 먹어? 그럼 너 형한테 이거 얘기하지 마. 에프 어딨어? 에프 여기요. 여기 이거 이거 붙이고 싶어. 에프한테 한 번만 물어볼까요? 야, 좀 이상해. 아니, 큰형. 그냥 와주세요. 큰형이 오면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 진서. 시험을 앞두고 진건이가 일찍 집에 들어왔다. 같이 가자. 같이. 빨리 큰형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아이들은 안달이 났다. 같이. 뭔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시야? 여시야?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놀라는 진건이. 진짜? 감사합니다. 신나도. 고맙습니다. 이거 동생들이 다 포장한 거다. 흐뭇한 마음에 영선 씨는 입이 귀에 걸렸다. 왔었어요. 이미 수시 합격이 된 상태인데도 시험은 한번 쳐보겠다는 진건이. 생각하는 게 참 기특하고 어른스럽다. 진주야, 우리 이거 찹쌀떡 되게 먹고 싶었는데 사왔지? 진우야, 우리 떡 먹고 싶었는데 형 올 때까지 참았지? 응. 그치? 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떡 먹고 싶었는데 간신히 참았지? 아니, 뭐 한 개 먹었어요. 아니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되게 참았어, 빨리 먹게. 아, 행복해. 비비 달라 떡이라니까.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기뻐할 줄 아는 참 예쁜 가족이다. 맛있다. 이거 먹을 사람들은 여기 내려와. 만두다. 만두다. 이게 만두. 어디를 가려는지 평소 잘 하지 않던 화장까지 하는 미현 씨. 지금 가자. 오늘 엄마 뵈러 가거든요. 근데 생신이 가까우셨는데 시간이 그때는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번 가서 뵙고 오려고요. 생신거리냐고? 할머니 만나러 갔고 해요. 오늘요. 엄마는 오늘 둘이만 동생 둘이만 데리고 갔다 왔죠. 진아하고 진서만 데리고 가야 돼요. 진호요. 엄마 아프니까 할머니 만나고 좀 쉬고. 엄마 이만큼. 진아, 진서만 데려간다는 말에 아이들은 벌써 아니야, 야단이다. 진아, 엄마 다
할게. 알았지? 선교원 때문에 가족이 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서 다섯 아이를 모두 데려갈 수도 없는 일. 하지만 그걸 이해하기엔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하룻밤만 자면 올 텐데 무슨 멀고 긴 이별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대성통곡이다. 마음이 안 좋아요. 다 데려가든가 안 데려가든가 아예 안 가야 되는데. 우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미현 씨.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군산이면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참 오랜만에 왔다. 아이고 우리 새끼 일어나. 아이고 우리 새끼. 어? 왔어. 애들 셋은? 애들 셋은? 응. 자기 어디다 그래. 맡겨놓고 왔어. 엄마를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할머니한테 인사해봐. 할머니한테 인사해봐. 인사해 할머니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해봐. 그래도 애들 덕에 속내 들키지 않고 웃을 일이 생긴다. 딸이 왔다고 음식 준비에 바쁜 엄마와 남동생 내외. 빨리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 마음이 급하다. 못하는 물 따라서. 왜 이렇게 다 안 오고? 맛있는 거 준비하시나 봐요? 맛있는 거 해야죠. 딸 왔으니까. 오랜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얘 신은 차리고 처음 왔는데. 1년 전 동생 결혼식 때 식장에서 보고 신혼집은 처음 와본다. 여느 평범한 신혼부부들처럼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집을 보니 동생 내외가 대견하기도 하고 내심 부럽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가봤는데. 미현 씨라고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을 왜 모르겠는가. 야 은수가 니네 살림은 이쁘다. 네. 응? 언니네 거는 맨날 같이 썼어가지고 그냥 구리구리한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몰라. 괜히 얘기를 꺼낸 것 같다. 애써 참고 있는 엄마를 다시 마음 아프게 하고 말았다. 구리구리해도 좋아. 구리구리한 그릇 속에서 먹는 애들을. 근데 이쁘니까. 나쁜 딸. 뭐 나쁜 딸이야 그냥. 나쁜 딸이야. 내가 나쁜 딸이야? 엄마한테 나쁜 딸이야. 처음에 많이 미워했는데 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 말릴 수가 없더라. 졌어요. 졌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미현 씨도 마음이 아프다. 뭐야 이게? 할머니가 애기도 모두 한 번씩 샀어. 자. 이거는 진전이 아빠 거. 엄마 진짜로? 응. 진전이 아빠 일해야 되니까. 아빠 일해야 되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아유 목자일 것도 한 번도 못 해드렸는데. 자식이라고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옷을 사셨을까? 세상에 우리 애기들. 야 너무 좋아하겠다.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 진전이. 옷 없어. 내가 미안하던 참인데. 엄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미현 씨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만다. 너무 미안해. 애기.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 입히고. 갖다 입히고. 뭔 돈을 잘 없었어. 키워. 돈.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과 낳았지. 입양의 과정. 엄마 말처럼 엄마에겐 참 나쁜 딸이다. 입어줘.
하지만 지금처럼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다면 엄마도 마음으로 기뻐해 줄 거라 미연 씨는 믿는다. 나처럼 행복한 엄마가 어딨어. 내 걱정 말고 엄마도 너무 그냥 나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말어. 나 행복하게 잘 사니까. 할 말이 없다. 엄마는 아프지 말고 열심히 살아. 집에 남은 아빠와 아이들은 늦은 저녁을 먹는다. 아빠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 이거 말아 먹어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맛있어요? 네. 엄마가 해준 거 더 맛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이 더 맛있는 모양이다. 진우 맛있어요? 아빠나? 맛도 없어요? 이진우? 늘 예기치 않은 애들의 반응 때문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빠. 이런 것이 사람 사는 맛이요, 행복이라 느낀다. 빨간 의자 놓고 해. 너무 높아, 설거지하는데. 한창 호기심이 많을 나이. 아저씨 통나무 먹고 싶어. 특히 어른들이 하는 일을 궁금해하고 직접 해보고 싶어하는 나이다. 오늘은 설거지를 해보겠단다. 답답하다. 진전이가 하니 진지도 옆에 서서 보조를 해준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서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더구나 두 형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니 재밌어 보였던 모양이다. 설거지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어? 진전이 형이 하기 시작했으니까 진전이 형이 끝내야지. 넌 내일 해. 지금 할 거야? 지금 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정말? 여기서 해. 그래, 진우 올라가. 진주 형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의자를 놓고 올라가는 진우. 사고 난다 너. 이진우 이렇게. 칫솔을 가지고 컵을 닦는 모습이 영 어설퍼 보이지만 그래도 표정은 아주 진지하다. 그런데 깨졌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